대전교구에서는 오소서 성령님 하면 새로 나게 하소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성령기도회랑 아주 알맞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소서 성령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덕 베드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도 오늘 복음에 누구였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사도였어요. 빈무덤을 봤을 때도 그 빈무덤만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었던 사람도 누구였을까요? 요한사도였습니다. 똑같은 빈무덤을 봤는데 요한사도만 그 빈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곱 제자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제자가 들리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런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지만 누구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볼까요? 요한사도만 알아봅니다. 왜 요한사도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에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줬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제가 지금 강의록도 지금 못 폈어요. 지금 당황해가지고. 그래 뭐 그냥 해도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인가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려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이라는 이 부분을 그리스어 성경 원문을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에이스톤 콜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이스라는 단어는 영어의 in 또는 into 아니면 for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톤은 관사고 콜폰 이 단어는 직역하면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의 가슴 안에 계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하느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미안해요 자꾸 이렇게 그리스말 얘기해서, 테오스라고 하는데 단어의 성이 남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하느님의 성을 남성성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왜 하느님의 가슴을 표현할 때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이 콜포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요한복음서 저자는 하느님의 가슴 안에 계셨던 예수님 그걸 표현할 때 왜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매님들의 가슴은 여러분들 누구에게만 허락됩니까? 예? 자녀만 허락됩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만 허락되냐고요, 여러분들 자매님들의 가슴이. 맞아요. 내 배우자, 내 자녀들만 허락돼요. 자매님들의 가슴은. 그죠? 다른 사람이 그 가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매님들의 가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느님의 그 가슴이 자매님의 가슴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 허락될 수 있는 그곳에 머물렀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하느님의 그 사랑의 일치가 얼마나 강한지를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3장에서 한 번 더 쓰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배반 예고했을 때 나오는 장면입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의 가슴을 표현할 때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콜포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 허락될 수 있는 그 가슴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사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사랑의 일치관계, 가장 깊은 사랑의 일치관계를 맺었던 유일한 제자, 열두 제자 중에 예수님의 가슴에 유일하게 허락된 제자, 그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다시 말하면 요한사도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의 일치를 맺고 있던 제자였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그 빈무덤 장면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빈무덤을 보고 달려와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려가서 누가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될까요? 1번 요한, 2번 베드로. 몇 번이에요? 네, 요한 사도가 먼저 도착합니다. 자, 도착하자마자 요한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들어가서 빈무덤 안을 다 살펴보고 베드로가 왔을 때 읍서, 읍슈. 읍서, 읍서. 이렇게 얘기했다. 2번 들어가고 싶었지만 베드로 사도가 올 때까지 무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몇 번이에요?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왜 요한 사도는 빈무덤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수익권을 설명해주는 본문이기도 해요. 요한 사도는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필리피 지방에서 열두 제자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흔들지 못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까지 하시느냐? 네가 하늘에서 아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 아 매일 것이고 미쳤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까지 주셔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사랑받았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가슴 안에 머물 수 있게 허락됐던 그런 사랑의 엄청난 사랑의 관계를 맺었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당 신부님하고 나하고 신부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막 나에게 다른 교우들에게 하지 않는 이야기 막 신부님의 그런 막 아픈 이야기까지도 막 해주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다른 교우하고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1번 좋아 죽어 환장한다. 2번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신부님이 그 일을 저 사람하고 해? 나한테는 얘기도 없이? 서운하고 신부님이 원망스럽고 신부님이 그 사람하고 일하려는 그 사람도 믿고 질투나고 속상하다. 몇 번이에요? 네. 근데 요한 사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그 교회의 수익권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를 멈추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그를 멈추게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요한사도의 사랑이 집착하는 사랑, 소유하는 사랑, 나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 그런 잘못된 사랑으로 바뀌지 않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요한사도의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사도가 자신의 사랑을 나만을 위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나밖에 모르는 사랑,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말씀이 멈추게 만든 거죠. 왜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 요한사도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요한사도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들어가고 난 뒤에 빈무덤을 바라보면서 유일하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부활 8일 축제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끊임없이 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부활 8일 축제 동안에 계속해서 한결같이 이야기한 메시지가 뭐냐? 말씀을 듣고 간직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믿음이 부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부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8일 축제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간직하지 않는 교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오늘 만약에 제가 미사 끝나고 요 문 뒤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다 손잡으면서 복음 말씀 물어보면 과연 몇 명이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전으로 향할 때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는 마음과 함께 성전으로 향한 교우가 진짜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 말씀의 부재 현상. 말씀은 언제나 늘 가까이 있고 원하기만 하면 공부할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의 부재 현상. 이게 신앙인들 가슴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령기도에 가가지고 강의했을 때 주제가 악마였었어요. 대부분의 성령기도에 가서 했던 그 대부분의 내용이 악마였었는데 악마가 사람을 어떻게 처음 제일 먼저 공격해서 사람 마음 안에서 뺏어가버리는 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경에 의하면 하느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바라봤던 하와가 주님 말씀 때문에 선악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생각했다가 뱀과 대화한 뒤에 선악과가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악마가 사람을 공격하는 첫 번째 모습인 겁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악에 지배당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사람은 무엇과 함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지금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도 학생이 어느 날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봅시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삶이 바뀌게 되죠.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내 생각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악마는 우리들의 생각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을 향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하느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삶의 방향이 하느님을 향해 있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들이 예수님 볼 때마다 누군지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내 생각과 삶과 선택과 결정과 내가 바라는 모든 게 하느님을 향해 있지 않게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버리게 되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야 우리는 부활의 신비로 걸어나갈 수 있게 돼요.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 장면이 어디에서 나왔던 이야기랑 아주 유사하냐면 루카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부르심 받았던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서 띄워달라고 하고 그 배 위에서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저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 사도는 곧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주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들은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순간에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말씀의 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 번째 발현하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다 알아보게 된 거죠. 몇 번이고 몇천 번이고 당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우리가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찾아오시느냐? 그게 아니죠.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를 해주셔요? 밥상을 차려주셔요. 밥상을. 여러분들 밥상 차리는 거 우리 자매님들 밥상 안 차리는 게 소원이라고 보통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유학 떠나기 전날 저희 어머니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상을 차리더라고요. 엄마가 잘하는 요리들을 다 차려서 왜요? 아들이 내일부터는 한국에 없으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우리 엄마가 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였느냐? 밥 차려주는 거였어요. 밥 차려주는 거. 거기에 온갖 애정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밥을 차려주고 아들이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다음에 벌어질 일이 뭐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거죠.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과 같이 만나는 장면이 1번 행복했을 것이다. 2번 불편했을 것이다. 3번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행복했을까요? 진짜요? 제가 여러분들 유흥식 추기경님 아세요? 저희 교구장 주교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구장 주교님 되시기 전에 대전 가톨릭대학교 총장 신부님이셨는데 총장 신부님으로 계실 때 바티칸에서 주교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 그러니까 총장 신부로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주교 임명자로 이제 교구청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학기를 저희 반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흥식 추기경님한테 마지막으로 배운 반인데요. 그 유흥식 추기경님은 수업을 어떻게 하셨냐면 책상을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서로가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선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1번 좋아 죽어 환장한다. 2번 미쳐 죽어 환장한다. 몇 번일까요? 예? 네? 물론 공부 좋아하는 학생들은 좋아 죽어 환장할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띨띨했던 학생은 환장해서 죽는 줄 알았죠. 졸지를 못하니까 수업 시간에. 저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교실에 가서 가방을 던져놓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면서 동창들하고도 막 이야기하고 후배들하고도 막 장난치고 그러다가 수업 좀 치면은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항상 제 동창들이 제 가방을 추기경님 옆자리다 놓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수업 때마다. 그래갖고 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한 번은 그 동그랗게 책상 놓여있는데 그 가운데에 서가지고 시계바늘처럼 6시 방향부터 야 네가 총장 신부님 옆에 앉을까? 걔가 싫다고. 그러면 네가 앉아. 네가 앉아. 네가 앉아. 이러다가 화가 아무도 안 앉는다고 해갖고 화가 확 나가지고 제가 소리를 빽질렀죠. 나는 왜 맨날 총장 신부님 옆에 앉아야 되냐고. 그랬는데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 유흥식 추기경님이 서 계셨어요. 그걸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가가지고선 앉았죠. 그리고 고개를 막 숙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총장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래도 우리 제덕이가 맨날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자, 그리고 난 뒤에부터 제가 신학교 교정에서 총장 신부님을 만나면 1번 달려가서 총장 신부님 품에 안기고 싶었을 것이다. 총장 신부님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이다. 2번 총장 신부님 나타나면 가다가도 뒤로 돌아서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같이 있으면 불편했을 것이다. 자,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 1번요? 1번요? 예? 네? 2번.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버리고 간 제자들 마음은 어땠겠어요? 나 예수님 알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이야기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행복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좋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 다가가기가 어려웠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복음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사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들고 입은 다음에 물속에 뛰어듭니다. 왜 뛰어들었을까요? 1번 튀려고, 도망가려고. 2번 빨리 예수님한테 가려고. 헤엄쳐서라도. 몇 번일까요? 3번 그냥 어쩔 줄을 몰라서 잠수하려고. 자, 몇 번일까요? 예? 네? 그래, 2번이죠. 2번.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마음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넘어지게 되거나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는요 우리 안에서 어떤 힘을 드러내냐면 숨기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하느님께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으켜요. 악이 그렇게 그 죄를 활용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염치 없어도, 부끄러워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을 무시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참 멍청하죠. 배가 가는 게 빨라요? 겉옷 입고 수영 치는 게 빨라요? 배가 빠르죠. 베드로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베드로인데 그래서 무식해요. 속에 있는 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하여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가려는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다가온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밥상만 차려줬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빵을 떼서 먹으라고 주고, 물고기도 떼서 먹으라고 주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집에는 할머니가 계셨었는데, 우리 할머니가요, 가족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밥을 안 드셔요. 그리고선 제가 요쪽에 있는 반찬을 이렇게 집잖아요. 그러면은 제 옆에 앉아갖고 요 반찬하고 제 앞에 있는 반찬하고 바꿔요. 네. 식사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것만 하고 계세요. 요거 집으면은 요거랑 요거랑 바꾸고, 또 요거 집으면 요거랑 요거랑 바꾸고, 많이 먹으라고. 여러분들 음식을 떼서 주고, 여러분들 또 반찬 같은 거 누구 밥 위에 올려놔 본 적 있어요? 그거 왜 올려놔요? 1번, 나는 먹기 싫으니까 빨리 너나 다 먹고선 이거 없애버리려고. 2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몇 번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그 제자들의 나약함과 그 예수님 앞에서 부족하고 창피했던 그것을 굳이 들추질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게.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장면과 아주 유사하잖아요. 첫 마음을 기억해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싸우기만 하면 5년 전에 잘못했던 거, 10년 전에 잘못했던 거, 결혼하기 전에 잘못했던 거까지 다 꺼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주님은 제자들의 죄를 붙잡고 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첫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그 마음으로 당신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대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신비가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게 되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주님이 처음부터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죠? 구약 성경에 있는 당신에 관한 말씀을 다 들려주시는 게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제자들 안에서 첫 번째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이것도 그리스어 성경 직역하면 저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게 되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붙잡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성체를 빵을 쪼개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 신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활에 관련된 모든 본문들은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말씀을 들어라.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나도 기쁘게 실천해라. 이게 여러분들 부활의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지 않으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겠다고 성가 부르고 박수치고 이러면 뭐합니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본질을,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발걸음이죠. 이거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그 누구도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던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복음 말씀 읽으시고 수첩 하나 만들어서 그 수첩에다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복음 말씀 한 구절 써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성호경 긋고 어제 내가 써놨던 그 복음 말씀 수첩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으면 성호경 긋고 곧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해 보라고요. 내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소리가 하느님의 말씀이 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출발부터가 주님 말씀과 함께 시작했으니까 그 하루가 얼마나 성령의 은총이 가득하겠습니까? 에페소서라든지 여러분들 바오로서간을 읽어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곳에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느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 읽어보세요. 어제 일독서, 그저께 일독서,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하는 말들이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하느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이거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봉사자들 특히 성령 쓰신 봉사자들은 더더욱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네.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오로 사도도 한번 같이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요한 사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요한 사도, 그다음에 베드로 사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오로 사도는 깨닫게 돼요. 율법을 지키는 삶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구나.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자 바오로 사도 안에서 일어난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리피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 시대 때 율법이 613개였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흠잡을 데 없는 이라는 이 그리스 말이 아멘프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비난할 여지가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을 비난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지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다 지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613개를 외워서.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단자들 잡으러 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이단자들 잡으러 가는 사람으로 세우겠습니까? 1번 믿음도 별로 없고 형편없이 사는 사람. 2번 아주 믿음도 깊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고 그러면서 똑똑하고 덕망이 있고 그런 사람 몇 번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교 박해하러 나갈 정도의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유다교 안에서 바오로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만 알지 않았으면 바오로는요 죽을 때까지 존경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아쉬운 것 없이. 근데 바오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틀렸다. 잘못됐다. 나 하느님과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틀린 걸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무리 값지더라도, 그게 아무리 나를 빛나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나에게 내 삶에 편안함과 행복을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다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활로 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바라보면서 바오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얻기 위해서 너무나 값진 것들을 바오로는 다 버립니다.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라는 거예요. 예. 타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부활의 삶은 여러분들 그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내 삶이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이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주님께 일어났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나는 다시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이 영원을 향해 있는 생명인 겁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요 그 영원을 향해 있는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 선포하셨던 복음 선포의 중심 주제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테살로니카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삶, 구원을 얻는 삶 이게 뭐냐?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인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거 1번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다. 2번 부담스러울 것 같다. 3번 환장할 정도로 짜증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사가 끝나고 성체조배 10시간 하는 거 1번 나는 너무 행복하다. 2번 좀 부담이 되고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좀 나는 좀 부담스럽다. 3번 짜증나서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다. 자 몇 번이에요?
신부님한테 거짓말하면 3년 동안 재수 없고 아파트 값도 오르지 않고요. 예. 자녀들 대학 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우리 그거 어디에서 배우죠? 기도 시간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배워요. 미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요. 하느님 말씀 간직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배워요. 근데 이게 나하고는 무의미하다. 이걸 하려고 하면은 짜증이 난다. 이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부활이 정말 기쁠까요? 부활을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정말 기쁠까요? 기도할 때 짜증나는 그 느낌 그대로 하느님 나라 들어가면은 그 느낌 그대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미사 가자고 하면은 언제나 나는 시간이 없고 언제나 바쁘고 하느님은 나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고해성사 보기 위해서 안 보기 위해서 미사 다니는 거지 주님을 먼저 선택해보는 그런 의미가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장해서 죽어버릴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느님과 관계 맺는 거 그게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통해 내가 그대로 느낄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간직하고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을 얻기 위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하느님만 버리고 하느님만 포기해오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내 안에 하느님이 가득 차도록 연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부활의 은총은 부담스러울 겁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환장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세 번째로 근데 이거 몇 시에 끝내야 됩니까? 나 얘기 안 해주면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루카복음에 보면 어제복음이었었죠. 어제복음. 루카복음은 유독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을 갖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아라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리 와서 만져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놀라워하면서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의 믿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니까 제자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왜 생선을 먹었을까요? 1번 3일 동안 무덤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먹었다. 2번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 육신을 육신과 함께 부활한 부활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먹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이렇게 고백해요. 부활이 여러분들 무슨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도 아니고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사건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육신에 생명이 주어져서 진짜 생명을 얻는 삶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 루카복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요 여기에 흉터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분들만 좀 보여줄게요.
이 상처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쓰레기장에서 불장난하다가 고무 불붙은 고무가 여기 떨어져가지고 늘어붙어갖고 생긴 상처예요. 그러면 또 하나 상처를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다리에 있는 상처예요. 이 상처는 고등학교 때 여학생들 앞에서 꼴 깝다다 자빠져가지고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갖고 거의 응급실 실려갈 뻔할 정도로 피가 철철 나가지고 얻게 된 상처입니다. 제가 지금 왜 지금 상처를 지금 계속 보여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국민학교 때 다쳤던 상처가 남는 것처럼 내 몸에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역사 전체가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명도 주어지는 것이지만 내가 세상에 생명을 붙여서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 삶의 역사가 하느님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약성경부터 요한 묵시록까지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나 하느님 앞에서 의롭고 언제나 하느님 앞에서 충만한 믿음을 드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도 했고 하느님을 버리기도 했고 믿음을 드리지도 않았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역사의 끝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니까 그 역사 전체가 하느님을 등졌던 역사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그 역사 전체가 어떤 역사로 바뀌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죄를 저질렀던 순간도 넘어졌던 순간도 하느님을 떠나 있었던 순간도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고백하는 그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느님 구원의 역사로 바뀌게 된다. 이게 육신의 부활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미 고해성사 보고 난 뒤에도 우리들의 삶의 역사에 대한 기억 때문에 예전에 저질렀던 죄에 대한 아픔이 우리들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성사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역사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셨던 역사고 나를 살리는 역사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순간을 다 구원하고 계시다. 이게 여러분들 육신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죠.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나의 삶 전체가 하느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 역사라는 걸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누가 어제 들었던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보여주는 게 뭘까요? 못 자고 옆구리에 박혔던 창자국. 예,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 여기 신기한 곳이에요. 예. 미안합니다. 아, 예. 이제 그만 얘기하래요, 저.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죠. 예?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상처에 대한. 아, 안 돼요. 9시부터 안수해야 된대요, 이제. 자, 그러니까. 예. 그 상처에 대한, 요약해서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상처가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힘을 드러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그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표지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겪었던 그 상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무슨 심리학이니 뭐 상담이니 해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 상처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상처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은 그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바꿔주세요. 상처는 그대로 있지만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바꿔주시죠. 나를 죽이는 힘에서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생명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영광의 표지로 그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반드시 바꿔주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활의 신비 안에 담겨져 있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알려준 부활의 신비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 그죠? 이거를 잘 실천하시면서 내 상처도 분명히 하느님께서 그 상처가 갖고 있는 힘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말씀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주님께로 걸어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을 준비해왔는데 들을만 했나요? 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부활의 신비는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외일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제자들처럼 염치 없어도 주님께로 달려가고 요한사도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바오로사도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예수님 못 만나게 만드는 거 과감하게 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나의 삶 역사 전체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역사로 바뀐다는 걸 굳게 믿으면서 우리 부활의 신비를 잘 살아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